오늘은 대한민국의 3대 관음 성지 중 무려 5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사찰이 있다 하여 다녀와 봤습니다. 서울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100억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찰이 종종 있지만 지방에서 50억 원 가까운 규모를 가진 사찰은 매우 드문데요. 특히 오늘 방문할 사찰은 신라 선덕여왕 4년, 삼국시대 635년에 창건된 사찰이라 더욱 특별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약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이곳은 보문사입니다. 이 보문사는 강화도의 부속섬인 성모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곳까지 왔는데요. 홍대 입구역에서 광역버스인 3000번 버스를 탄 뒤 강화터미널에서 35B번 버스로 환승하여 보문사 정류장에서 하차하였습니다. 자세한 이동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에 적혀있는 강화 성모도 미네랄온천 여행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비에 아래 주소를 찍고 오시면 됩니다. 주차료는 한 대당 2,000원이니 참고 바랍니다. 보문사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 2,000원이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타 할인 혜택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문사 구경을 시작해볼까요? 보문사는 해발 235m의 가파른 낙하산 절벽에 지어진 사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이 매우 가파른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가파른 언덕이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덕길을 올라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불교용품 판매점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부처님께 기도를 올릴 때 사용되는 다양한 불교용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영상 촬영일이 2023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불교용품을 구매하고 계셨습니다. 참고로 이 보문사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밝힌 네 번째로 매출이 높은 사찰인데요.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는 사찰임에도 매년 50억 원가량의 재정력을 갖춘 규모라니 벌써부터 이번 사찰 여행의 기대감이 배가 되는군요. 이 불교용품점 건너편에는 보문사의 첫 번째 법당인 용왕전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계단 옆에 놓여있는 기암 괴석들이 1300년이 넘은 보문사의 위용을 드러냅니다. 용왕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앞에는 이렇게 용 조형물이 놓여져 있네요. 청룡의 해인 2024년에 딱 맞는 사찰입니다. 그럼 법당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쪽에는 이렇게 각 방위를 지키는 신왕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신왕들 뒤로 빼곡히 놓여진 황금색 불상들의 아우라가 참 눈부시네요.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찰은 보문사의 중심 전각인 극락보전입니다. 이곳은 내부 60평 정도 되는 보문사에서 가장 큰 법당인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극락보전 상단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좌우 가까이에는 대세지 보살과 관세음 보살님이 모셔져 있고 중단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을 묘사한 신중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규모가 커서 그런지 불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웅장함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극락보전 밖에는 불교의식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용품인 법구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4개의 법구인 법구 4구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범종입니다. 고문사 범종은 1975년에 지어졌으며 제작 당시에는 국내 최대의 범종이었다고 합니다. 범종은 절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사람들을 모을 때 사용된다고 하네요. 범종 옆에는 윤장대가 있는데요. 윤장대는 쉽게 말해 불법이 적힌 경전들을 보관하는 책장입니다. 이 윤장대에 있는 나무 손잡이를 잡고 한 바퀴를 돌리면 경전을 한 번 읽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 시스템은 글을 모르거나 불경을 읽을 겨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쪽에는 각종 불교의식에 쓰이는 북인 법구, 나무로 고기 모양을 만들어 걸어두고 쳐서 소리를 내는 모거, 두드리면 맑고 은은한 소리가 나는 운판이 있었습니다. 범종을 포함한 이 네 개의 소리를 내는 불전 사물들이 오늘날의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민속악기로 변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종은 징으로, 법고는 북으로, 모거는 장구로, 그리고 운판은 꽹가리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 불전 사물 옆쪽에는 다른 사찰에서는 보기 힘든 웅장한 규모의 500나한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500나한이란 깨달음의 한 단계인 아라한과를 습득한 500명의 불교 성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지금 보이는 작은 조각상들이 바로 500명의 불교 성자를 가리키는 500나한입니다. 이 500나한은 길이 40m, 폭 5m의 거대한 바위인 천인대에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서 천인대라는 이름은 1000명의 법자가 앉을 수 있다 하여 붙여졌다고 하네요. 천인대 중앙에는 부처님의 유골인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삼삼관음보탑이 있으며 이 관음보탑을 중앙에 두고 500나한이 감싸는 구조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 있는 500나한 조각상의 모습과 표정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이렇게 곳곳에 숨어있는 불교의 특징들을 공부하며 구경하니 그 재미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향해볼까요? 500나한 옆쪽에는 거대한 바위 밑에 지어진 석굴사원이 있습니다. 이 석굴사원은 신라시대 635년에 처음 건립된 사원으로 천연 동굴을 이용해서 만든 사원이라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석굴사원에서도 역시 기도가 한창이었습니다. 안쪽에는 석가모니불을 포함한 총 3가지의 석불이 있는데요. 이 석불에는 신라 선덕여왕 때 어떤 어부가 그물에 걸린 돌덩이를 꿈에서 본대로 모셨더니 큰 부자가 됐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네요. 그 먼 옛날인 신라시대에 어떻게 이런 석굴사원을 조각해서 지었는지 아직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석굴사원 옆에는 누워있는 형태의 불상인 와불을 모신 와불전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내부는 직접적으로 촬영하기 어려워서 겉모습만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이 와불 역시 500나한이 조각된 바위인 천인대에 새긴 불상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보문사의 다양한 법당과 사물들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금 둘러봤던 법당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규모의 석불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이동해 볼까요? 극락보전 옆길로 들어서면 마지막 석불을 구경할 수 있는 계단길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계단을 모두 오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요. 그 계단 수가 무려 419계단이나 됩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냥 연락하기 싫을 뿐이야. 계단 옆에는 이렇게 가족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부적들이 걸려있네요. 약 10분 정도 올라가니 서해바다의 탁 트인 시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용왕단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각자의 소원을 담은 소원지를 작성하여 걸어두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용왕단 아래쪽에 소원지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침 영상 촬영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이 청룡의 해인 갑진년이었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모두 이루고 싶은 소원을 한 가지씩 빌어보면 좋겠죠. 이곳에서는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해가 가장 마지막에 떨어지는 서해바다답게 이곳에서 감상하는 낙조는 정말 일품입니다. 하지만 저는 2023년에 마지막 낙조를 보문사 아래쪽에 있는 성모도 미네랄 온천에서 감상했는데요. 이 아름다운 낙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상에 다다르자 눈썹처럼 생긴 지붕 모양의 거대한 암석 아래로 희미한 암벽 조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문사 극락보전에서 약 15분을 걸어 도착한 이곳은 마의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는 눈썹 바위입니다. 이 마의 관세음보살 좌상은 금강산의 표운사 주지스님과 보문사 주지스님이 1928년에 눈썹바위 암벽에 조각한 것인데요. 해발 235m의 낙가산 중턱에 이런 거대한 마의부를 만드시다니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더군요. 특히 투박하고 정감 있는 미소로 앉아있는 서민들의 부처인 마의불이 조용히 바깥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네요. 참고로 보문사는 우리나라 관음신앙의 3대 성지 중 한 곳인데요. 동쪽에는 양양 낙산사 홍련암이, 남쪽에는 남해 금산 보리암이, 그리고 서쪽에는 지금 보는 인천 강화 보문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눈썹바위에서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서해바다의 경치는 서 있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는 장관인데요. 힘들게 419계단을 올라왔던 것이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강화 성모도에 위치한 50억 원 규모의 보문사를 여행해봤는데요. 저는 보문사 구경을 마치고 성모도의 다음 명소인 강화 성모도 미네랄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보문사 정류장에서 도보로 15분 정도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천연 미네랄 온천인데요. 매일 선착순 200명만 받고 입장료가 9,000원밖에 안 하는 가성비 좋은 치료형 노천온천입니다. 이 성모도 미네랄 온천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